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4편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탄식할 때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원수들의 위협에서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악인들이 은밀하게 모의할 때 나를 숨겨주시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의 폭력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들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혀를 벼려 화살처럼 독서를 뽑아냅니다. 죄 없는 사람을 쏘려고 몰래 숨어 있다가 느닷없이 쏘고서도 거리낌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두고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가미를 치려고 모의하며 누가 우리를 보랴 하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들이 악을 꾀하고 은밀하게 음모를 꾸미니 사람의 속마음은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화를 쏘실 것이니 그들이 화살을 맞고서 순식간에 쓰러질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혀를 놀려서 한 말 때문에 그들을 멸하실 것이니 이것을 보는 자마다 도망칠 것이다. 그들은 모두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하신 일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의인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주님께로 피할 것이니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모두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주 착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 입으로 하는 일이 굉장히 쑥스럽지만 오늘 전할 메시지와 관련이 있어서 부득불 그 제 어릴 때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그렇게 저는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래서 착하다는 말을 듣고 믿음 좋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믿음 좋다는 것은 착하다는 개념과 거의 비슷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용기가 있다, 아주 용감하다, 두려움이 없구나 이런 평가를 해주는 분은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성경을 깊이 알게 되고 그리고는 믿음은 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것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용감하다, 그게 오히려 더 믿음에 더 어울리는 개념입니다. 착하다고 말하는 것도 이 두려움이 없다는 개념과 사실은 같은 개념이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저는 착한 것과 두려움이 없는 것은 다른 것인 줄 알았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회를 시작하신 분이죠. 18세기 초 영국에서 열심히 전도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는 삶을 살면서 고난이 많으셨습니다. 정말 핍박을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전도를 하러 가시다가 갑자기 최근 3일 동안 아무런 핍박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셨어요. 그리고는 숲속에 들어가셔서 말에서 내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이 있습니까? 왜 지난 3일 동안 아무런 핍박이 저에게 없었습니까? 제가 혹시 뭘 잘못한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러면서 숲속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기도를 하시는데 그 숲 건너편 길에서 어떤 남자가 그 기도 소리를 들었어요. 아, 웨슬레구나. 그래가지고는 큰 돌을 잡고서 그냥 웨슬레 목사님에게, 기도하는 웨슬레 목사님에게 던졌다지 뭡니까? 웨슬레 목사님 기도하다가 누가 이렇게 돌을 던지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웨슬레 목사님의 일화를 읽고 충격받았습니다. 그것이 착한 종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때 웨슬레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웨슬레 목사님이 착하다고 하셨을까요? 착한 것은 믿음이 좋다는 뜻인데 그것은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갈 수 있어요. 신사춘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그분이 믿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한 종이죠. 손양호 목사님, 공산당 청년에게 두 아들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산당 청년을 양자 삼았어요.
근데 나중에 공산당에게 순교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사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한 세상이죠. 악한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시편 64편에 다윗이 그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지를 1절, 2절에서 말씀하는데, 그것은 믿었던 사람, 정말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모반이 일어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 내가 탄식할 때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원수들의 위협에서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악인들이 은밀하게 모의할 때 나를 숨겨주시고, 악한 일을 저지른 자들의 폭력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정말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모반하고,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신하들이 어찌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뀔 수가 있죠? 그런 일들을 우리도 겪고 삽니다. 오늘 여기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이 아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주변에 정말 악하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은 우리 세상이 그렇게 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3절부터 6절까지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말이 악해요. 3절에 그들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혀를 벼려 화살처럼 독설을 뽑아냅니다. 요즘에는 깜짝 놀랄 정도로 사람들의 말이 거칠어져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욕을 안 하면 대화가 안 될 정도의 분위기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방심한 상태에서 갑자기 공격을 했어요. 4절에 보면 그 말은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한 겁니다. 전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하는 거죠. 죄 없는 사람을 쏘려고 몰래 숨어 있다가 느닷없이 쏘고서도 거리낌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자랑해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오히려 더 악한 것을 자랑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믿지도 않습니다. 5절에 그들은 악한 일을 두고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가미를 치려고 모의하며 누가 우리를 보랴 하고 큰 소리를 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겉하고 속이 너무 다르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6절에 그들이 악을 꾀하고 은밀하게 음모를 꾸미니 사람의 속마음은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가족과 친척들 사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리고 정말 이런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두려운 가운데 오늘 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교회로 모여보면 교회 안에도 깜짝 놀랄 정도로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도 그랬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당시 때 이미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악한 영이 교회 안에 자기들의 사람들을 심어놓고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혹시 그와 같은 사람을 만날 때 너무 이상하게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자, 문제는 이런 악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감정은 두려운 일이죠. 어떻게 하다가 사람이 본성이 악하니까 어떻게 하다가 마음의 시험도 되고 또 어려움도 겪는 일이 아니고 아예 작정을 한 악한 자입니다. 계획하는 게 악하고 그가 말하는 것이 악하고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이 악한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경우에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았을 때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더 이상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한 사람을 보고 악한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놓쳐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악한 사람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되면 악한 사람 때문에 힘들기는 하지만 그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동안 여러분 살아오는 동안에 정말 악한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또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 그 마음에서부터 오늘 치유되고 해결받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가 악한 사람들로부터 오는 두려움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다윗이 어릴 때 소년이었을 때 그가 들판에서 양떼를 쳤습니다.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사자와 곰이 양의 새끼를 물어가려고 할 때, 여러분 사자와 곰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소년이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양이라고 믿었어요. 아버지의 양을. 그래서 그 양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하나님 바라보던 아이였기 때문에 사자와 곰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이 움켜가는 양의 새끼를 건져냈었노라고 다윗이 간증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못하는 거죠. 소년 다윗 골리앗을 꺾고 그 목을 베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윗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악한 사람, 악한 세상이 무섭지가 않았어요.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그는 1절, 2절에서 그렇게 탄식하고 3절에서 6절까지 그 악한 자들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말하면서 7절에 와서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화를 쏘실 것이니 그들이 화살을 맞고서 순식간에 쓰러질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혀를 놀려서 한 말 때문에 그들을 멸하실 것이니 이것을 보는 자마다 도망칠 것이다. 그들은 모두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두려움 속에 있으신 분이 있다면, 사람이 두렵고 여러분의 환경이 두렵고 하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학생 수련회 코스타에 갔다가 그 이랜드 박성수 회장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인상 깊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지금까지 이랜드를 이렇게 키워오는 동안에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도무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회사에 만들어 놓은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전 사원들에게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러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있는 두려운 문제를 다 제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자기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실에서 나와서 다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사를 경영해 나왔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회사를 이끌어주셨다. 이것이 오늘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에게 이 일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그러다 보니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 두렵게 하는 사람이 내 안에서 해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또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갑자기 그렇게 두려운 사람이 두렵지가 않고 그렇게 악한 사람이 더 이상 무섭지가 않게 되는 것과 함께 진짜 내가 두려워해야 될 게 무엇인지가 깨달아집니다. 처음에는 악한 사람이 두렵죠. 아주 작정하고 악하게 살려는 사람이 너무너무 마음이 부담이 되고 두렵지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는 중에 그 사람이 더 이상 무섭지가 않아요. 악한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더 이상 세상이 무섭지가 않아요. 근데 그때 진짜 무서운 게 나타나요. 아, 내가 정말 무서워해야 될 거는 이거였구나. 그게 뭐지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진짜 무서운 건 우리 자신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자꾸 악한 사람을 만나서 그들과 부딪히고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 그 사람 때문에 탄식하고 하다가 나도 그만 그 사람하고 비슷해져 버리는 것. 24시간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왕대심이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계속 세상 바라보고 그리고 악한 사람과 계속 부딪히다 보면 여러분도 바뀌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바뀌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사람처럼 말이 거칠어지고 마음은 황폐해지고 그리고 자꾸 악한 생각만 드는 거죠.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악해져 버리면 그 다음엔 더 이상 나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볼 믿음도 없어지게 됩니다. 나는 악마와 손을 잡게 돼요. 악마의 방법을 내가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진짜 기도도 안 나와요. 여러분, 서점에 가면 메시지 성경이라고 유명한 성경이 있습니다. 원래 공인된 성경은 아닙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성경을 현대인들이 잘 알아 듣고 읽기 쉽도록 그렇게 풀어 쓴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나름대로 좀 과감하게 해석도 새로 하고 표현도 새로 하면서 그저 내용을 이어갈 수 있게끔 써놓은 성경인데 꽤 유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내용을 잘 이해하기 어려우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아, 이런 뜻이구나 할 수도 있죠. 유명한 신학자예요. 이분이 어릴 때 아주 믿음이 좋은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뭐 부모님도 형제도 친척도 다 믿음이 좋은 집안이라 어릴 때는 그냥 그렇게 곱게 믿음을 가지고 자랐어요. 그러다가 소위 험한 세상을 경험한 것이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다 믿음이 좋은 아이들만 모인 게 아니었거든요. 특히 2학년, 자 1학년 때 2학년인 게리슨 존스라고 하는 아이가 이 유진을 너무너무 괴롭히는 아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아주 곱상하게 자란 아이라 욕을 해도 무슨 뭐 반항도 안 하고 때려도 가만히 있고 놀려도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정말 괴롭히기 딱 좋지요. 그래서 학교만 가면 하여튼 이 2학년 게리슨 존스라고 하는 아이가 너무너무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유진 피터슨이 들은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누가 널 뺨을 때리면 다른 뺨도 돌려대라는. 그러니 도대체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이 게리슨 존스가 늘 유진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 예수 믿는 계집애 같은 애, 그게 놀리는 말이었습니다. 집에 가면 멍이 들어가지고 오면 엄마가 붙잡고 기도해 줘요. 그 게리슨 존스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도록. 그리고 그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아이니까 그러니까 너가 그 아이를 오히려 품어주고 사랑해야 된다. 늘 그렇게 들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데 이 게르슨 존스가 유진 피터슨을 보고 왔어요. 그리고는 또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유진 피터슨 안에 갑자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때 유진 피터슨이 쓴 글을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언가가 번쩍하면서 잠시 내 의식 속에서 성경 구절들이 증발했다. 소위 말해 꼭지가 돌았다는 거죠, 갑자기. 나는 게리슨을 움켜쥐었다. 둘 다 놀랐지만 내가 그보다 힘이 셌다. 나는 그를 바닥에 쓰러뜨린 뒤 가슴에 올라타고 앉아 무릎으로 두 팔을 찍어 눌렀다. 그는 고양이 앞에 생쥐꼴이었다. 너무 좋아 믿어지지 않았다.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쳤다. 기분이 좋았다. 다시 쳤더니 코피가 확 뿜어 나왔다. 흰 눈밭을 적시는 빨간색이 멋있어 보였다. 내가 게리슨에게 나에게 삼촌이라고 불러봐 했더니 그는 말하려 들지 않았다. 한 방 더 갈겼다. 피가 더 나왔다. 그때 내가 받은 기독교 교육이 다시 고개를 쳐들었다. 그래서 말을 바꾸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해! 그는 말하려 들지 않았다. 다시 때렸다. 피가 더 나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어서 말하라고! 결국 그는 따라했다. 게르슨 존스는 내가 최초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시킨 사람이다. 야, 유진 피터슨이 어릴 때 이랬을 거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어릴 때 그렇게 했었던 이야기를 재미있게 썼지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과 만나서 자꾸 그들의 일을 겪다가 보면 내 마음과 심성이 그렇게 변한다니까. 어느 목사님 딸 아주 어릴 때 그 장난감 인형 가지고 친구들하고 막 싸우더래. 그런데 목사님이 섬찌한 것이 막 죽인다 그러고 죽어 그러고 이런 말을 쓰니까 목사님이 야단을 쳤대요. 왜 그렇게 그런 험한 말을 쓰냐, 말을 이쁘게 해야지. 그랬더니 그 딸이 그 막 싸우던 친구에게 아주 목소리를 쫙 바꿔가지고 이거는 내 거야, 너 죽고 싶어 이러면서 말을 예쁘게 하려니까 목사님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말하니? 너는 목사님 딸이잖아. 그랬더니 그 아이가 난 목사님 딸 아니야, 난 사모님 딸이야. 우리 다 어린애들 이야기처럼 웃지만요, 우리가 꼭 그렇게 한다니까요.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지내는 동안에 나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고백하고 사는 거 나 포기해, 나도 한성질해, 나도 옛날에 한번 해봤어, 이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일이에요. 악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당하는 험한 일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 그게 진짜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악한 자가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내가 악해져 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악한 자를 만났다고 싶으면 그러면 그 악한 자가 여러분에게서 떠나가기를, 그가 꺾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그처럼 악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 악한 자를 만났다고 해서 여러분도 악해지지 않게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끔찍한 일이죠.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은 더 끔찍한 일이에요. 다윗이 참 위대한 것은 그렇게 배신하고 그리고 반란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과 그 험한 일을 겪으면서도 다윗은 그 마음의 심성이 악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봅시다. 의인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주님께로 피할 것이니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모두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다윗은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기뻤다 그랬어요. 다윗은 마음이 정직했다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데 나는 마음이 정직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악해지고 강팍해지고 그랬는지 어땠는지는 여러분 스스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샘솟는 기쁨이 여전히 있습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샘솟는 기쁨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솔직히 마음이 정직하신가요? 여러분 안에는 오늘 진심으로 찬양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늘 와서 예배는 참석하고 있지만 내 마음에 샘솟는 기쁨이 뭔지 모르겠고 내 마음의 정직함이라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말할 수가 없고 내가 찬송을 부르는 것이 그저 입술로만 부르는 찬송에 그칠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큰일 난 거예요. 악한 사람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삶이 너무 험했어요. 그게 바로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핑계를 거기다가 대는 겁니다. 세상이 악하니까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시달렸으면 이랬겠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마귀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마귀가 이걸 도무지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마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니까. 그러니 어느 순간에 내 속에 기쁨이 없어요. 찬송이 없어요. 내 마음이 정직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영접했다고는 하지만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을 내가 더 이상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진짜 주님을 바라보게 시작하면 그러면 아무리 악한 사람과 함께 있어도 내 마음이 뺏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시니까. 지난 남성 부흥회 때 박은조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그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김요성 목사님이란 분이 목회하셨던 나환자 그 한센시병 환자의 정착촌 영호 마을이라는 곳에 목회하시던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그 양씨 이야기 하셨어요. 양씨는 예수를 처음 이제 믿은 분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이 양씨는 거의 모르죠.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주변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어느 날 이 양씨가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화가 대단히 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자기 암퇴지 다섯 마리가 옆집 밭에 가서 그 채소를 다 먹어버렸어요. 근데 그 옆집 주인이 배상금으로 이 암퇴지 다섯 마리를 다 뺏어가려는다는 거예요. 암퇴지 다섯 마리를 배상금으로 내라는 거죠. 아무리 밭에 있는 채소를 다 뜯어먹어도 이 암퇴지 다섯 마리를 다 뺏어가겠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흥분해서 왔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 양 씨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마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마을에 소문이 나서 아마 당신을 시험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마 당신의 마음을 자꾸 마음을 힘들게 해서 당신이 화를 내고 당신 막 성질을 내고 싸우고 이렇게 자꾸 충동하려는 모양입니다. 그리고는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예수 믿은 사람이 저 꼴이네 이렇게 말하려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양씨 그냥 암퇴지 다섯 마리를 다 줘버리세요. 이분이 목사님의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듣고는 진지하게 예수 믿으면 그래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돌아가서 진짜 돼지 다섯 마리를
그 옆집에 다 줘버렸어요. 그게 여름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가서 이제 어느 가을입니다. 이 양 씨가 아침에 목사님에게 왔는데 뭐 얼굴이 얼마나 싱글벙글하고 왔는지, 어제 이 옆집에 황소 일곱 마리가 자기 밭에 와서 자기 밭을 있는 걸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하신다. 암 돼지 다섯 마리를 뺏기고 이제는 황소 일곱 마리를 얻은 거예요. 뭐 그 옆집 사람도 더 할 말이 없이 이건 이제 몽땅 우리 거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왔는데 목사님이 그 양 씨의 그 정말 흥분한 마음을 일거에 그냥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양 씨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암돼지 다섯 마리 그렇게 뺏기고 얼마나 힘들었냐. 그런데 지금 황소 일곱 마리를 당신한테 뺏기고 그 옆집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당신이 물론 이거 내 거다고 해서 그쪽에서 할 말이 없겠지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일곱 마리를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그게 마땅한 일이 아니겠냐고. 양 씨가 손에 허리에다가 손을 얹고 씩씩거리고 듣다가 그만 마음을 수그러뜨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그렇다면 제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렇게 해야 하겠네요. 그리고는 진짜 돌아가서 황소 일곱 마리를 그냥 돌려보내주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쫓아왔어요. 양 씨가 입이 그냥 귀에 걸려가지고 목사님 이거는 그냥 받아도 되는 거지요. 뭔데요? 옆집 아저씨가 왔는데 너무너무 잘못했다고 어제 밤새 한숨을 못 잤다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그래서 지난번에 암돼지 다섯 마리 가져가서 그게 새끼를 낳고 한 마리당 18마리씩 낳았대. 그래서 몽땅 앞에서 90마리 돼지 90마리를 가져왔으니 이걸 다 받으시라. 이건 당신 것이라고. 그 이거야 뭐 제 거가 아니겠습니까? 참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이렇게 놀랍네요. 이 90마리 그동안 사료값만 생각해도 이거 얼마나 수지 맞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양 씨가 하는 이야기가 그러나 목사님 정말 감사한 것은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마을 전체가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게 된 겁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악하게 한다고 꼭 내 마음이 완악해지고 같이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나도 그냥 그 사람 때문에 악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분명히 뜨고 산다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어떻게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악한 자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분이 지금 내 마음에 계세요. 악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내가 악해지지 않을 수 있죠? 역시 주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왕 되심을 분명하게 하고 고백하고 계속 나아갈 때 이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가정 안에 내 일가 친척 사이에 직장과 내가 사는 동네에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가 악한 사람과도 살아야 되고 정말 악한 세상이라고 말하는 곳에서 우리가 살지만 주님은 능히 우리를 지키실 수 있음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다윗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악한 자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나도 덩달아 악해지지도 않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소서. 제 속에 기쁨이 샘솟고 마음이 정직하며 항상 주님을 찬송하게 해주소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 사모하며 하나님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 오늘도 하나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어 주소서. 주님 앞에 왔사오니 말씀과 함께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사로잡으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저들에게 오늘도 이루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새롭게 해주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소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굳어지고 하나님 미움과 원망으로 하나님 가득 차있는 우리 마음이 씻어지게 해주소서.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악한 세상을 닮아있는 것이 하나님 씻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마음에 두었던 것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 기쁨이 샘솟듯이 하게 해주소서. 우리가 마음이 정직한 자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하며 찬양의 역사를 주소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주님을 찬양하며 또 찬양하며 살게 해주시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메마를 대로 메마르고 악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했고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악한 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또 보혈의 역사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리하소서. 성령의 역사로 하소서. 말씀의 검으로 하소서.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자를 미워하다가 우리도 마음의 심령이 상해져 버렸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우리 속에 가득한, 기쁨 잃어버리고 찬송 잃어버리고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예어놓기가 어려운 형편에 빠져버렸습니다. 주님 이것이 진짜 무서운 것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신도 알지 못하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경험하면서 마음속에 들어왔던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 보혈로 씻어주소서. 주님의 보혈의 역사를 믿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소서. 샘솟는 기쁨으로 하나님 뜨거운 찬양으로 용서와 사랑으로 주님 기름 부어주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더욱 열어주시고 더욱 열어주소서. 세상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세상 닮지도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우리를 가정에서 일가친척 사이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사는 하나님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나님의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온전한 십일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정한 선교 헌금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복이 되게 해주소서. 성도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축복의 통로로 감사의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심으로 더 풍성하고 놀라우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며 살게 주옵소서. 오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터박람회를 통해 믿음의 연합을 이루려고 하는 모든 기업인들을 축복해 주시고 전문인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회를 분열해서 갈등해서 통합하고 치유하고 이 민족이 통일되는 일에 놀랍게 사용하여 주소서. 세계 열방의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복음을 전하러 또 나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놀라우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며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을 주님의 손으로 오늘 고쳐 돌려보내 주소서. 몸이 병든 이들을 이 시간 주의 손으로 안수하소서. 하나님 주님의 손에 고침받기 원하오니 오늘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은혜받고 가면서 육신의 병에서 완전히 놓아주소서.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눌려있는 빚에 눌려있는 이들이 주님 저들을 풀어주소서. 주의 기뻐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